합당한 후계자가 되기를 바랄 뿐이니까요. 서로 남편을 잃고 애쉬베인 여군주는 내 어두운 나날들 속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었소. 이제 그녀는 이 왕국의 반석이 되어줄 것이오. 이제 그녀는 이 사기꾼! 아, 연기 한번 끝내주는군. 가증스러워. 프리실라 애쉬베인 여군주, 널 불법적인 거래, 해적과의 공모, 그리고 쿨티라스의 해군에 반역한 죄로 체포하겠다. 그대 용사와 함께 그녀는 우리 왕국과 내 목숨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마침내 움직일 시간이군요. 늦게 되어 영광이에요, 안두인 국왕님. 전 텔리아라고 합니다. 텔리아 폴드라곤. 폴드라곤? 볼바르의 딸이요. 3차 대전쟁 이후 우리 보호 아래 살았지. 텔리아, 일어나세요. 제가 더 영광이니까요. 제 아버지를 아시나요? 올바르 대영주는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얼라이언스와 제 진정한 영웅이셨죠. 이제 기억나요.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애칭도 있었는데. 나의 반짝이는 별. 언제부턴가 편지가 끊겼어요. 여쭤볼 게 아주 많아요. 텔리아, 여유가 생기면 스톰윈드에 꼭 방문해줘요. 아버지에 관해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영원히 기억하겠네. 칠리온경, 나를 기억해서는 안 돼요. 이 세계가 공포의 압제에 시달리지 않으리. 오늘 여기서 일어났던 일이 밝혀져서는 안 돼요. 볼진, 센진의 아들이자 한때 호드의 대족장이었던 자여, 제 목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이소서. 달란주, 목소리 한번 대단하고. 실바나스가 분단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네. 하지만 그 뒤로 호드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수없이 저질렀네. 호드를 하나로 만드는 명예를 알아야 하네. 자네에게 실바나스를 대족장으로 앉히라 명한 목소리가 대체 무슨 영혼이었나? 아, 나의 친구. 죽음은 참으로 어둡다. 내 기억이 예전 같지 않아. 부원 3디였나? 실바나스가 몰고 올 죽음을 원했던 겐가? 기억이. 어둠이 기억을 가리고 있네. 그 어둠, 이리로 다가오고 있네. 조심하게. 주인님께서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죽어가던 제게 실바나스를 대족장으로 명하란 목소리가 당신 목소리였습니까? 렌시 여왕의 계획은 균형을 위협한다. 나는 그런 일에는 손을 대지. 그럼 제 영혼이 이 세계에 갇힌 것은 당신이 한 일입니까? 올진,
이 영혼은 저편을 거닐다 돌아왔다. 넌 달라졌다. 네가 아는 것보다 더. 넌 언데드도 저주받은 자도 아니다.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라. 느낌이 안 좋습니다.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어서. 지금 떠나거나 영원히 머물거나 선택은 자유다. 리치와 날 불러낸 게 아니었네. 에이르는 모조를 가져가지 않았다 하고. 부원상대님은 우리처럼 혼란스러워하네. 그 누구도 실바나스를 그 자리에 앉히길 원치 않았어.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녀는 호드의 수장입니다. 저는 그녀의 규칙이 제대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답을 찾아 계속 나아가겠네. 어둠 속에 새로운 적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들을 사냥해야겠지. 놈들이 우리를 사냥하기 전에.